아, 술 먹어서 이게 너무 솔직한데 이러면은. 아니,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.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작진 애들이 하는 것들을 그래도 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만요. 데스크라든가 사측은 그것마저도 못 봐준 것 같아요. 잘못했겠죠. 잘못한 게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한게 잘못이겠죠. 아니,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중파에서 정색을 하고 니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. 지들은 했거든요. 항상 KBS 잘못했다, MBC 잘못했다. KBS에서 5년 동안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바뀌게 된 거죠. 아, 나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. 미디어 포커스라는 이름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. 똑같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왜?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하시네요.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하세요. 비판할 거 되게 많죠. 예. 솔직히 전문성이 없어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이 없어요. 왜냐면은 그 미디어 포커스가 5년 동안 계속됐지만은 아마 최대로 있었던 애가 2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. 미디어 전문 기자를 키우려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은 없었어요.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은 있고 그 프로그램에 배속되면은 틀린다고 죄송합니다. 근데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지 미디어 전문 기자를 키운다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. 아마 그 방송에서 그런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. 지속적으로 이 미디어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꾸준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을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. 미디어 포커스에서조차도 그거는 뭐 지금 저희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KBS에서 있기가 힘든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KBS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. 기계적인 중립. 그 굉장히 그 1mm까지 따지는 그 공정성. 그런 걸로 이렇게 거의 보도들이 이렇게 그 꾸려지거든요. 근데 이 프로그램은 보도본부의 기자들, 아니, 그, 뭐, 제작진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, 그 사람들을, 내 목소리를 낼수 있는,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, 다른 프로그램도 있죠. 뭐, 탐사 프로그램도 있고,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, 많은데, 이념적으로 가장 첨예했던 부분은 여기에요. 우리가 이념적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면 이념적이라고 이렇게 덤비니까 난 굉장히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진짜. 왜냐하면은 KBS 보도본부는 굉장히 보수적인 공간이거든요. 그런 보수적인 공간에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얘기만 하면은 아예 뭐 난자 생성이 안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어가고 자기가 자연적으로 좋다, 이거 좋다. 혹은
야, 이거 진짜 심하지 않냐?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덤벼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.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은 이게 유일해요. 나는 그 프로그램은 내가 경영자고 내가 이 보도본부의 책임자라면은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되는 프로그램.